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올해 저가상 2021에 관해서 이번 주 시사저널에 제가 칼럼을 썼는데요. 그 칼럼을 요약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올해 저가상 2021에 관해서 제 유튜브에서 다룬 바 있죠. 그러면 제 칼럼은 그 유튜브 영상을 요약한 것이냐?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앞서 올린 올해 저가상 2021에 관련된 영상이나 이번 주 시사저널의 그 전시에 관련된 그 리뷰 혹은 이 영상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제 시사저널 칼럼 제목이 왜 현대미술은 한류를 만들지 못하나 예요. 이 제목은 제가 단 건 아니고 시사저널 편집부에서 달았어요. 올해 저가상 2021에 관련된 리뷰를 표방은 하되 내용은 다른 걸 다뤘습니다. 제가 쓴 칼럼의 원고 지문 일부를 그대로 요약을 하면 수요가 턱없이 낮은 현대미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올해 저가상처럼 주류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는 무슨 목적으로 관람할 것이며 현대미술 비평 혹은 현대미술 비평가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이 글을 쓰는 동기다.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정리하면 올해 저가상 2021을 실마리로 해서 현대미술은 왜 존재하고 그거에 관련돼서 글 쓰고 말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에 관련된 업계 종사자로서의 자문자답이 제 칼럼입니다. 원고를 넘겼더니 담당 기자한테 카톡이 왔어요. 엄청난 고뇌가 느껴지네요. 주제가 너무 어려워요. 현대인과 현대미술 사이에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죠.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현대미술과 실제 현대미술의 현실하고 그 사이에는 격차가 굉장히 크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진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전시장에 붙어있는 해설문을 읽고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해설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해설문을 읽고 이미 확 기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대미술에 대해서 호감도가 없는 사람이 전체 교양인 가운데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현대미술에 관련된 글과 말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자괴감이 솔직히 있어요. 현대미술의 문법에 어두운 보통 사람들의 일종의 무지 때문에 저는 조영남 사건도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수많은 공공미술에 관련된 뭐 불만 같은 것도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표절 사건에서 엉뚱한 사람이 표절을 했다라는 누명도 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 들어서 미술 투자에 눈을 뜬 MJ세대가 등장을 해서 현대미술 시장이 좀 붐업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4, 5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인 판매를 해야만 되는 그 아트페어와는 정반대편에 전시기간이 무려 4개월, 5개월 하고 관객이 듬성듬성 오는 올해 작가상 같은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전시를 비평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럼 다시 그 칼럼이 던진 그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죠. 그렇다면 수요가 턱없이 낮은 현대미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올해의 작가상처럼 주류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는 무슨 목적으로 관람할 것이며 현대미술 비평 혹은 현대미술 비평가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실마리를 제가 한 3, 4일 전에 만난 한 두 사람과의 대화에서 제가 찾았어요. 첫 번째 대화는 전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그 갤러리 대표신데 그 대표께서 저한테 우리나라 미술은 왜 한류를 일으키지 못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사실 이번 칼럼의 제목이 된 거죠. 제 답변은 이랬습니다. 한류라는 거는 그 문화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효과에 주목하는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류의 주체가 되는 건 되게 드라마, 그 한국 가요 혹은 스마트폰 전부 다 대중적인 수요랑 대중적인 쏠림이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죠. 현대미술과는 다르다고요. 그리고 현대미술은 이런 경제적인 효과나 대중적인 수요로 인해서 성패가 좌우되는 영역 바깥에 있는 그런 게 현대미술이고 어쩌면 바로 그런 부분이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두 번째 대화는 제가 작가론을 쓴 어떤 작가인데 그 작가의 작품은 단순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단순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관람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작품의 의미나 작가의 의도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작가한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떤 취지일 것이다 라고 좀 따라잡을 법한 시각적인 단서를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라고 조언을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안도를 시킨 게 뭐였냐면 현대미술 작품에서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뜻을 보는 사람이 바로 알지 않아도 된다. 바로 보자마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버리면 그건 이미 현대미술이 아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서 어떤 실마리를 보는 사람이 잡아서
자기의 사유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면 그걸로써 작품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흔히 세간에서는 외관만 보고 보는 사람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들 믿으시는데, 이거는 미술판에서는 키치, 그러니까 싸구려 예술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작품이 좋은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작품으로부터 보는 사람이 실마리를 찾아서 어떤 사유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면 그 작품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작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작가의 글을 쓰느라고 작가의 자료를 좀 봤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는 와중에 정말 공교롭게 그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작가가 쓴 글 내용 중에 위안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누구한테 위안을 주는 방식에 대한 것. 근데 그때 그 글과 자료를 보면서 제가 십수년 전에 읽었던 레이몬드 카바의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단편소설이 떠올라서 그 사람 책을 헌책으로 이렇게 세 권이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의 의도나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와는 무관하게 그 작품은 제가 레이몬드 카바를 떠올릴 수 있는 사소하지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준 거죠. 제 시사저널 칼럼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금세 끌어올랐다가 식어버리는 대중적 쏠림이나 당대 유행하는 집단적인 사유에 휘둘리고 싶지 않을 때 택할 수 있는 소수자를 위한 도피처 중에 하나가 현대미술이 아닐까 생각한다.